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예비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KCTV를 비롯한 언론 4사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세계 선거구의 특징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 예상 후보는 7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문윤택 전 제주 국제대 교수가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진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과 김한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복당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고영권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KCTV 등 4개 언론사의 갑 선거구에 대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강세 속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추격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재호 국회의원과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지지율 격차가 2.1%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면서 경선 과정에서의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최근 정치 보폭을 넓히며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혁신 실현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최종 주자로 누가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영진 위원장 25.3%, 김한국 부의장 21.3%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부동층이 29.1%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계가 요동치는 상황에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어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대표 주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체제가 유지될지 또는 깨질지 제주시 갑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 이번 주 실시한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